한덕수 후보자가 2012년에 공개한 배우자 최하영 씨의 재산은 11억 1,787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최하영 씨의 재산은 23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예금을 비롯한 현금성 재산입니다. 즉 10년 만에 현금성 재산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이 재산은 최근 2년 사이에 새로운행에 예치하거나 증권을 사거나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골프 회원권을 사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배우자의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최하영 씨에게 어떤 재산 증식 수단이 있었길래 해마다 1억 원씩 현금이 늘어나고 짧은 기간에 수억 원을 쓸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최하영 씨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 보유 현황도 밝혀야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자택에는 최하영 씨가 미술품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술품이 있는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도 의문이 많지만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최하영 씨의 재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후보자 쪽은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